그래서 사주를 보는 게 네. 자기가 원래 맞는 것처럼 보여요. 네. 반음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맞아요. 보편적인 현상인데 자기만의 특성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집에서 어머니 따라서 한번 이제 사주 보러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보시는 분들하고 아버님 사주 보시다가 종이를 다루는 일을 하시는군요. 그러시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 맞다고 그러죠. 뭐, 세상에 종이를 안 다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치 모든 사람이 하는 건데 나만의 거를 보여준다고 생각,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오늘 종이 가지고 썼어요. 네. 저희 아이도 그런 쪽에 이제 너무 의존하지 말고 뭐 진로나 이런 것도 스스로 이제 생각해서 그게 포인트. 예, 그거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아이를 납득을 시킬 수 있을까 이제 그 부분에 그러네요. 납득시키지 마세요. 그냥 맞으세요. 납득시키지 마세요. 그냥 맞으세요. 나는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사주를 보러 다니는 걸 뭐라 그러지 말고 본인이 사주를 공부하라고 하세요. 본인이 사주를 공부하라고 하세요. 아, 진짜요? 지금 우리가 말한 것처럼 저는 근거가 없다는 것은 정설이지만 그건 자기 스스로 깨봐야 되거든요. 어디 하나에 빠지면은 너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면 더 하거든요. 네. 네. 너 그거 해봐. 계속 해봐. 그래서 네가 왜 그걸 믿는지 나를 설득해봐. 잘 보는 데 찾는 게 아니라 이게 왜 맞는지를 찾는다는 거예요. 네. 사주라는 것은 자주 볼 때 문제가 되는 거는 그냥 수동적으로 수용할 때 문제 되는 것이죠. 네.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해석을 하는 거죠. 해석을 하면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고. 아, 해석할 때 그게 요런 해석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요런 해석도 있지 않니? 그래서 같이 해주면 어떨까? 네. 아, 그거 괜찮아. 오늘 또 얘기를 이렇게 나눠보니까 좀 속이 좀 네. 아니 안 굴렸으면 안 굴렸다고 얘기해요. 아니요, 왜? 시간이 많아. 굴릴 때까지. 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걸 이렇게 잘 예, 종합해서 네. 왜 그러니라기보다는 그렇죠. 예, 조금 더 깊이 있게 관심 있게 들어주고 네. 예, 여러 예, 다양하게 네. 해석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답은 본인이 다 가지고 네. 오셨네 보니까. 나가지 마시고. 다음 손님 받으셔도 되겠네요. 스트레스. 그동안 사실은 엄마가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 있다고요. 그 걱정스럽잖아.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펀치 여기 딱 쓰셔갖고 네. 날라가서 하시죠. 뭐 외치고 싶은 거 뭐 있어요? 운명아 비켜라. 운명아 비켜라. 와. 우리가 뭐 한 건 한 것 같아. 나를 한번 보내라고 할 거라고. 걱정스러운 정도는 아니죠. 사실 이 엄마 예, 걱정할까봐 제가 예, 말씀. 아니죠. 이게 많이 아는 거예요. 사실 고등학생은 제 딸도 고1인데요. 세상 사주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 친구는. 근데 저분의 따님은 어디를 통해서 알고 접한 거죠. 더 넓은 세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은 여자들이 그 점을 많이 보러 다닌다고. 남자들도 보기는 보지만 네. 왜 그럴까요? 여자들이 왜 점 좋아하나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를 봐도 자기의 점을 보기보다는 저희 아버지 점, 자식 점이었거든요. 여자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잘 보다 보니까 손을 몇 걸 봐야 되니까 한 4배는 더 많이 보러 다녀야 되죠. 마음이 넓어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보다도 남편들의 말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실증적 경험 때문에 이게 아닐까. 근데 이제 사주 보고 하시는 분들도 원리를 안다면은 거기에 하나하나 괴에 그렇게 매달릴 필요가 없거든요. 명이라는 거는 천명이에요. 하늘의 명령입니다. 근데 그 앞에 붙은 운자가 중요한 거예요. 운이 뭐냐 하면 운영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명령을 경영하고 운반하는 거는 본인의 역할에 달려 있는 거죠. 이것이 사주가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얘기 듣다 보니까 재밌네. 네네.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just like the guy's feet are too big for him. 여기가 수상한 철학관 맞아요? 맞아요. 네. 손님 아이고, 손님 오셨네. 어서 오십시오. 아, 이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예, 예. 저희 우리 저 선생님들.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차 한잔 드릴까? 커피 좋아하세요? 커피요? 네. 한잔 주세요. 네. 믹스 커피 아니면 그냥 커피? 믹스 커피. 믹스 커피. 믹스 커피. 네. 자, 자, 드세요. 감사합니다. 예. 그림을 보고 또 그림은 잘 할게요. 그릴지 모르겠네요. 아, 괜찮아요. 네. 이게 아, 돈이에요. 숫자가 막 써있네. 돈 때문에 웁니다. 돈 때문에 웁니다. 왜 돈 때문에 우세요? 제가 가진 게 별로 없어서 남편한테 돈을 다 썼어요. 근데 저도 친구도 만나면 돈도 쓰고 또 나이 먹어도 돈 필요해요. 그럼, 아, 더 맞고, 필요하죠. 네. 그럼 돈 필요하죠. 네.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요구를 하니까 저를 돈 줄 수 없다는 거죠. 남편은 뭐 하시는데? 친구 만나고 뭐. 네. 친구도 만나고 세금도 내고. 세금 내실 정도면 좀 있네. 집도 있으시고. 그죠? 아이만 있어. 옛날부터 그러면 살림을 남편이 하셨어요? 주로 큰 돈은 다 남편이 하고 저는 자질구레한 것만 살림살이. 조금 해결하고 여태까지 몇십 년 그렇게 살아왔고 그래 한 달에 한 30만 원이나 아유. 50만 원만 줘도 그 정도만 해도 진짜 자존심 상하대 자존심 상하셨어 네. 자존심이 문제예요 자존심. 남자들은 그럴까요? 같이 생활하는데 서로 왔으면 동등하게 좀 자존심 세워주면서 해도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원래 모든 생명들의 기본적인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 자기 유전자를 남기는 거예요. 자식을 잘 훌륭하게 키우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아내가 자식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운다는 걸 잘 알고 있으면 그 모든 자원을 아내에게 맡기는 게 훨씬 자기한테 유리하죠. 동물들을 보면 암컷이 모든 양육을 다 하는 양육 어떤 동물이냐면 고래, 코끼리, 호랑이, 곰 같은 거. 그런데 대부분의 동물들이 다 강하지는 않잖아요. 암컷에게 육아를 맡기게 된다면 수컷은 그 육아를 하기 위한 모든 걸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남편들은 돈 벌어오는 기계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편은 원래 역할이 돈 벌어오는 기계예요. 그래서 자기가 못 키우니까 내가 못 키우니까 아내에게 맡기고 그 대신 자원을 다 준다는 거거든요. 생활비도 나도 오늘 뭐 쌀 사야 되니까 얼마 주세요. 이렇게 돈 주는 것도 난 약간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그야말로 최소한의 생계비를 요구하는 건데 이런데도 그걸 안 주시는 분이 계신다 그러면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요.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요. 그 좋은 변호사 사셔서 아, 왜 그래? 사셨다라니까 남의 집을 왜 그래요? 사셨는데 제가 한번 얘기할 필요 있어요. 나 아직 못 살겠다. 아니, 시원하시겠다. 그죠? 고대 삼국시대는 고려나 뭐 신라나 이런 쪽은요. 여성들이 상당한 경제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신라나 이런 데에 시장에 가보면은, 그런 데 가보면은 전부 상행위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여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봤어도 그러니까 율곡 선생이 재산, 그 집안에서 재산을 나누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분재기라고 그러는데요. 딸, 아들, 아내, 남편 할 것 없이 전부 N분의 1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조선 후기로 오면서 이 묘하게 남자들은 뭐 문묘 종사다, 다음 조상 숭배다 해서 조상을 떠받들어야 할 역할들이 훨씬 더 많아지니까 거기에 대한 재산도 더 많아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해서 그런데 용도가 확실하고 그것이 내 가족에 큰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주머니돈 당연히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럼 사이는 어때요? 두 분이 영감님하고 너무 세밀하게 하면 알았어. 아니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는 사이가 좋으셨는데 아주 좋았죠. 근데 왜 나이 드셔서 돈을 안 줘? 제가 돈을 가지면 잘 실수한다고 제 버릇을 고치려고 안 주는 거예요. 아, 근데 실수를 했던 적은 있으시구나. 네, 있어요. 네, 그 마음이 약하셔서 누구 돈 꿔주고 그러셨지. 네. 네, 우리 친정엄마도 아, 돈 꿔주고 그래가지고 낭패 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좀 독하지를 못해서. 그래, 딱 인상이 그러셔요. 네. 그러면 영감님도 이해가 가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저를 완전히 고치겠다 이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대로 애로가 많았죠. 속상하셨겠다. 속이 많이 상했어요. 슬프기도 하고. 지금 남편분만 성토해갖고 될 문제는 아니고.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 지금. 그럼 어떻게 하면 배려하게 할 수 있을까? 답을 해주지 마. 변호사 이전에? 네, 변호사 이전에 밥 해주지 말고 빨래 해주지 말고. 아, 지금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밥 안 해주세요? 아, 그 이것까지. 그러면 더 악화되지. 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찾아갈까? 아니요. 아, 고집이. 지금 우선 확인해야 될 게 남편이 뜨끔하는 것 같아요? 그런 행동에 대해서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불편하겠죠. 불편하지만 자기가 스스로 그 문제를 풀 의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강공책도 있지만 밥 안 해주고 뭐 변호사 그것도 있지만 또 한편은 뭐냐면은 남편의 태도를 열어주는 거죠. 요걸 내 방향으로 끌어와. 아, 그러니까 그러면 어머니가 바뀌셔야 되는 상황인데. 지가요? 예. 네. 미운 애 떡 하나 더 준다고 이렇게 뜨끈뜨끈하게 그런 건 어때요? 그리고 또 다시 토라지는 거야. 국을 뜨겁게 끓여. 그래서 원샷하게. 아니, 자식들한테 도움을 받는 건 어때요? 어, 그래 그런 거. 아버지 관계에 대해서. 머지않아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래. 그럼요. 네. 그럼 관져서. 네. 언젠가는 좋게 되리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오늘 어떠세요? 이렇게라도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나시니까 좀 풀리세요? 괜찮으세요? 마음은 좀 풀리네요. 풀려요. 네.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여기 이거. 이게 영감이다 생각하시고 그러면 안 되고 우리 어머니가 기사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수락질 여사 음매 기사로 그러니까 음매 기사로 그러고 한 방 빡 쳐주세요. 자 시작. 음매 기사로 그냥 그래야지 말을 한마디 하고 내 제일지. 자신한테 말을 할게요. 뭐라고? 네. 오케이 그럼 좋아요. 말씀하세요. 네.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